2022년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상사꽃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찍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보통 10군데 이상이 군락으로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이 상사꽃이랍니다.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군락입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집 위에 창중나무 아래에 군락이로 피어있는 상사꽃이랍니다. 두 번째 있는 곳 가볼까요? 여기에 피어있는 곳은 두 번째 있는 곳이랍니다. 한여름에는 의아리꽃이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게 하얗게 의아리꽃이 피어있는 곳인데요. 여기 의아리꽃이 엄청이 지금은 이제 시루다가 의아리꽃은 변해가고요. 이렇게 상사꽃이 예쁘게 굴라기로다가 피어있답니다. 송이를 세어보면 한 200송이 정도가 된답니다. 이쪽에 두 번째 심어놓은 상사꽃. 이게 한 심어놓은 지 한 20년 정도 되면은 한 송이를 심어놔도 뿌리 하나를 심어놔도 20년 후에는 이렇게 굴려기로 번진답니다. 세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세 번째 장소는 반송 소나무 아래에 이렇게 심어놓은 상사꽃입니다. 이쪽에는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번지기 분양을 한답니다. 옆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반송나무 아래로다가 쫙 있어요. 보기에 이뻐요. 여기는 아래는 이제 할미꽃 동산이고요. 여기가 세 번째이고요. 제가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오빠시로 갑니다. 밭에 이렇게 상사를 심어놓으면은 일하면서도 상사꽃을 본답니다. 여기가 네 번째이고요.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 상사 피어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들어가는 길 입구 있고요. 이쪽에 굴라기로다가 다섯 번째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가볼까요? 이렇게 까미 있는 데로 가면서 여섯 번째 상사 꽃이 피어 있는 곳이랍니다. 앞에는 까미, 우리, 까미야, 오줌 넣고 있어. 까미가 오줌 넣고 있고요. 까미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는 군락이 먼저 일찍 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지면서, 한쪽에서는 피면서 그럽니다. 요 자리에 이제 노랑 상사꽃도 예쁘게 피고요. 그래요. 여섯 번째 군락지는 까미 집 앞이랍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가볼까요? 집 앞으로 갑니다. 일곱 번째 상사 군락지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시골집. 그런데요. 이게요. 엄청 예쁘고요. 벌써 한쪽에 먼저 핀 거는 이렇게 한쪽에 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꽃대가 쑥 올라오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상사하 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시골집 장덕리 집이고요. 이렇게 상사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이게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야지 되고요. 키는 한 60cm, 70cm 정도 자라 있고요. 꽃대가 쑥 올라오면서 이 꽃잎과 꽃과 잎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상사하 꽃이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었고요.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째는 시간이 다 됐다. 제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칩니다. 이쪽에 제가 지금 할미꽃 모종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로 3,700개 완성 끝냈고요.
여기 완전 끝냈고요. 아하, 저 이래야지 돼서 영상 그만 찍어요. 어머, 가지가 보니까 또 이렇게나 쑥쑥쑥쑥 이 가지는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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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나 크게 막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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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그래서 영상 끝마치면서 다이아꽃 너무 예쁘죠? 와, 예쁘죠?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출발!